네, 뭐 우리 시장 변동성 심하고 또그 안에서 지수가 굉장히 하방을 받을 때도 K 컨텐츠, 영상 컨텐츠 관련 섹터들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. 그 안에서 J 컨텐츠들이 보고 계시네요. 지금 연초에 우리가 어떤 그 넷플릭스라든가 그또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 이런 부분에 의해서 OTT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었고요. 거의 뭐 6월 달까지 나왔을 겁니다. 그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더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,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좀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J 컨텐츠입니다. 아무래도 J 컨텐츠 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지금 뭐 차트 흐름을 좀 보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. 일관상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다소 좀 부담이 될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거를 조금 시계를 길게 늘어뜨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제 출발입니다.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게 좀 하락을 했다가, 이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은 극장 수익이 좀 좋지가 않았던 거죠. 새로운 어떤 사업은 약했던 부분이 있고, 다시 빠졌다가 이제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J 컨텐츠는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 징후로서 올해 4월 달에 그 JTBC 스튜디오 유상증자 4천억을 성사를 시켰었습니다. 그래서 1천억 수준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았고,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다양한 제작사를 인수한 결과 양질의 많은 오리지널 드라마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현재 지금 J 컨텐츠가 오리지널 라이름의 효과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그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의 CEO가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대 흥행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직접적으로는 뭐이 관련된 어떤 뭐 J 컨텐츠나 뭐 CJ CGV나 이렇게 좀 관련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, 결론적으로 이또 코리아 컨텐츠 OTT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건 J 컨텐츠들이 주목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실적은 뭐 작년 보니까 좋지 않았고, 2분기까지도 보니까 뭐좀썩 좋은 편은 아닌데, 뭐 3분기 이후 우리 지금 하반기까지 J 컨텐츠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? 일단 J 컨텐츠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실적 베이스를 좀 보시면서 이제 그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되는데,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요번 3분기, 4분기는 실적 컨센서스는 지금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?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, 3분기 실적이 좋고 4분기 실적도 좋은 종목을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. J 컨텐츠가 그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앞전에 이제 오리지널 라인업 효과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좀 드렸는데, 어쨌건 지금 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겠냐. 다만 제가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, 주식을 사고 난 뒤에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용을 하시라는 거죠. 분할해서 매수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.